안녕하세요. 김종대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종대라는 캐릭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 없는 그런 청춘 캐릭터입니다. 네. 사실은 액션스쿨에 한 달 같이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해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좀 스케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스케줄에 항상 그 액션팀 형을 동행해서 네. 네. 해외에 있는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네. 이렇게 조금씩 네.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몇 번 다치긴 했는데 네. 뭐 큰 액션을 하다 다치는 게 아니고 네. 예를 들면 뒤구르기 하다가 다친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. 일단 요새 상속자들 재방송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보면은 확실히 1년 전이긴 하지만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 하면서 한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만났어요. 그랬더니 네. 왜 이렇게 늙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. 아직 회복기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네. 70년대에서 돌아오셔야 되네요. 네. 다시 좀 네. 어려지려고 노력 많이 네.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. 그죠? 처음에 이제 넝마주의 때 시작을 같이 해요. 같은 고아 출신의 정말 친형 같은 존재로 시작을 했다가 거의 한 중반부 이후부터 또 재회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영화 안에서 많이 만나진 않았고 그리고 레온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완전 아기 때부터 20살 때부터 19살 20살 때부터 존경하던 선배이자 형이었고 어쨌든 한 9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작품에서 만나게 네. 됐는데 질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형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범접할 수 없는 형입니다. 저는 네. 부담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아 내가 한 영화를 조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오면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거라서 사실 그런 마음의 준비나 그리고 이제 나이적으로도 28이면 20대 후반에 완연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냥 더 작품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마 현장과는 다르게 한 씬 더 집중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. 다만 감독님한테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감독님 모르게 해외 스케줄 갔다 온 것도 꽤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없었다면 정말 네. 감독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것만큼 네. 훨씬 더 이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. 그냥 어느 정도에 그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